안녕하세요, 쌀로별입니다. 2022년도 첫 닭덕후의 코너는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꼬북침 PD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북치 PD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내가 치겠네. 두 명밖에 없으니까. 네, 저희 오늘 두 명밖에 없고요.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저 술도 지금 먹고 있어요. 술도 한잔 하면서 좀 편안한 컨셉으로 또 그리고 사실 살루별님이랑 되게 재밌는 일들도 많이 했어요. 성우 관련으로. 그렇죠. 우리 네. 업력 둘이 합치면은 한 그래도 아유 한꽤 되죠? 한한 40년 나오는 아! 그거 저희 아닌가? 나이 여기서 나이 여기서 30년 나오나요? 30년 근처 나오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도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유명했죠. 네. 성우분들이 아주 이상한 중학생이 있다고. 아, 성우실을 자꾸 찾아온다고. 너무 괴롭다고. 믿거나 말거나. 네, 뭐, 그, 뭐, 그런, 저, 그래서 되게, 저 성우분들 좋아하고요. 한국 성우분도 좋아하고, 일본 성우분도 좋아하고, 사실 되게 덕업일치로 즐겁게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약간 재밌었던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추억팔이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편하게 가져보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 네. 거죠? 오늘은, 요즘, 이니아시아 OST 텀블벅에서 엄청 인기를 얻으면서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 몇억 펀딩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최근에 사랑은 없는 것처럼이라는 오디오 드라마 펀딩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제가 그 역할을 펀 맡으셨죠? 제가 녹음 연출 PD를 했죠. 그래서 근데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정말 저희 마지막 날에 펀딩 100%를 달성해서 기쁨의 댄스를 췄는데 아,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댄스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기쁨의 댄스. 그래서 펀딩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네. 저희도 닭덕후에서 찐이가 간다가 한번 가갔고, 네네. 맞아, 오셨었죠. 예, 나름 인연이 있는 네. 작품이라. 그래서 그때 홍보 관련 영상이 어떻게 보면 이 닭덕후에도 올라와서 조회수도 좋더라고요. 아, 그 조회수 좋은 게요. 네. 중간에 쿠킹덤에서 터져갖고, 아, 네, 맞아. 부부 그 캐스팅 되고 나서. 부부분들이 또 쿠킹덤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맞아, 맞아. 오디오 원래 드라마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저는 연출? 오디오 드라마를 제법 했습니다. 뭐 제가 일단 남자기 때문에 저는 남성향도 많이 했고, 작품명 기억하세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집 해바라기? 아기 고양이. 아 유명해요 그거. 남자분들 많이 그거는 사실 작품이 잘 돼가지고 소설이 잘 돼서 그 어플리케이션 게임으로도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처음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풀 음성 녹음이 된 게임이었을 거예요. 비주얼 노블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그 작품에도 뭐 아무래도 이 닭덕후 자체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여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여자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기억하실 만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은 반월 땅의 기묘한 이야기라고. 나름 지금 드라마 CD가 엄청 프리미엄 붙여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갖고 계세요? 저는 있죠. 그래서 진짜 저는 막 만약에 제가 뭐 망해가지고 밥 먹을 거 없으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나 몇 약간 기가 몇기 나올까요? 하여튼 그런 어쨌든 그 반월당의 기묘한 모험 이제 특별판 드라마 CD가 세 번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작품의 연출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성우님이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선 성우님이 그 뒤에 수상한 메신저라는 게임에서 주인공을 하셔서 그게 이제 외국에서 엄청 잘 돼가지고 외국 팬들이 갑자기 그 영상 그러니까 그 크로스페이드 영상이 이제 그 올라와 있는데 노블 엔진에 그 동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왜 올라가나 했더니 그 당시에 그 수상한 메신저에 나오셨던 그게 이제 외국 팬들한테도 호응을 얻어서 그 김영선 성우님의 콘텐츠를 외국 분들이 열심히 찾아 헤매이다가 거기까지 도달하게 돼서 아니, 내가 네 지금 왜 웃었냐면요. 네 얘기가 너무 산으로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산으로 잘 가는데. 아니, 가가지고 사랑은 없는 것처럼 어디 갔어요? 얘기가. 하여튼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닭덕후 청취자분들이 알만한 작품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반월 땅의 기묘한 이야기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노블엔진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 많이 녹음했었고 이번에 약간 엠스토리 어브의 작품을 그래도 맡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엠스토리 어브랑 인연을 맺은 거는 그 약간 무빙툰이라고 그 웹툰이랑 그 성우분들의 음성을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 녹음하는 것처럼 곁들여서 컨텐츠를 엠스토리 어브에서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엠스토리 어브에서 갖고 있는 작품 중에 황자님께 입덕합니다라는 작품이랑 진홍의 카르마라는 작품이랑
캔디맨이라는 작품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작품을 제가 셋 다 연출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 뒤에 이제 약간 좀 더 정통 오디오 컨텐츠, 오디오 드라마 하고 싶으시다는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연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네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펀딩을 하실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없는 것처럼이 네이버 웹소설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나요? 그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에 원래 런칭을 하시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을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뭐 재혼왕후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재혼왕후는 사실 저랑은 관계가 없고 엠스토리 오브의 그 사랑 없는 것처럼은 이제 원래는 이제 네이버 그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하시겠다라고 해서 의뢰를 하셔서 이제 캐스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부부 캐스팅을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저 유승건 성우님이랑 박신희 성우님 두 분 이제 부부 캐스팅을 진행을 했는데 딱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부부 두 분께 저는 캐스팅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는. 평소 때도 제가 좀 두 분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내적 친밀감도 있고 또 두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좀 두 분과 좋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했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흔쾌히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부부 두 분이서 이런 커플로 이렇게 해서 나오신 다른 작품이 있었냐고 했더니 의외로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랑은 없는 것처럼이 그 두 분이 커플로서 연기를 한 어떻게 보면 첫 작품이에요. 네,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사실 되게. 네. 이제 물꼬를 텄네요. 네.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아, 뭔가 커플 캐스팅? 그게요. 근데 부부 성우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특별히 박신희 유승곤 성우님 부부를 해야겠다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캐릭터가 좀 생각이 났다 그냥. 그런 그 캐릭터를 그냥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 안에서 약간 승곤님은 조금 약간 시크하고 약간 좀 틱틱거리는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반항아적인 약간. 그래서 저는 사실 승곤님이랑 했던 작품들 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약간 좀 반항이 있는 느낌의 약간 그런. 뭐지, 연하남의 바이브인가? 그리고 시연 캐릭터도 조금 이렇게 약간 당하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나름의 강단도 있고, 그러니까 연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단도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약간 머리도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 박신희 성우님 생각이다. 그리고 또 부부니까 또 이게 다 바로 좀 느낌이 저는 왠지 딱 따라오더라고요. 왠지.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했는데, 근데 확실히 부부분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그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녹음할 때. 네, 술술 잘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작품 안에서는 리드를 하는 건 이준이라는 캐릭터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막상 두 분은 관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우위를 점하는 거는 사실 박시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승모님은 조금 이렇게 따르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는 막 이준 캐릭터가 막 시연한테 막 틱틱거리고 하면서 리드하면서 하다가 녹음만 끝나면 또 시연님 뭐 하면 또 그렇게 아 네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그게 너무 그 분위기가 스위치가 싹싹 바뀌는 그 상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때 두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따로 안 드렸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너무 그 작품 들어갈 때랑 작품 나올 때랑 두 분의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괜찮나요? 네.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약간 승고님 같은 리얼 승고님과 같은 약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좀 이해가 갔죠. 그래서 제가 승고님한테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승고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드라마상에서 어쨌든 지금 승고님 캐릭터가 우위인데 이때 풀어야 된다. 그 보석 때는 이렇게 어차피 못할 거 아니냐. 이때 이거 해서 다 풀어라. 어차피 연기라서 신인님이 이걸로 트집 잡을 게 없다. 아니 로맨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로맨스지만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우위를 가질 일이 없다. 우위를 가질 이렇게 우위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많이 없을 거다.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똑같은 이 100% 똑같은 말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요런 얘기를 제 승관이 들었대. 승관이 무수이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다 그죠, 연기로 뭐, 풀어라. 뭐, 내가 그런 얘기 제가 실제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승모님이 되게 웃으셨어요. 이게 근데 부부 캐스팅을 저도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로맨스가 있는 그런
작품에서 해봤는데 저 좀 중독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 이게 그 두 그 부부 성 그 분들만 뭐 거부하지 않으시면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중독성 있더라고. 둘이 하시는 거 보니까 호흡도 딱 잘 맞고. 아니 이런 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약간 저도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된 느낌. 근데 네, 좀 공과사를 구별하고 싶어 하시는 있겠죠, 분들도 뭐, 계시겠죠. 그럼 뭐 싫다고 하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래서 되게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되게 흔쾌하게 한 번에 딱 그냥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저 트위터에서도 한번 말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인성 파탄이나 그런 못된 악역 연기는 실제 본바탕이 착하신 분들이 잘하신다라는 저의 지론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보이 성우님도 되게 약간 진짜 천사거든요. 되게 천사 같은 분인데 되게 성격 정말 되게 항상 되게 부드러우시고 벌써 한 2, 3년 차 되셨는데도 옛날이랑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느낌으로 되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기분 좋은 같이 일할 때마다 기분 좋은 그런 분이고 신범식 성우님도 그래요. 참 범식님도 되게 올해 이제 10년 이상 이제 경력 쌓으셔서 이제 범식님도 이제 A급이죠. 항상 처음에 볼 때랑 다름없는 항상 그런 좋은 느낌으로 제가 항상 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신데 악역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악역이 너무 감춰같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좋은 느낌으로 녹음이 잘 됐습니다. 이제... 네. 부부 캐스팅 가능하겠네요. 범식님도 이번에 결혼하셔가지고 가능하고 사실 보이님도 남편분이 성우분이어서 서원석 성우님인가. 아~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노리고 있죠 제가. 그리고 카메오로 최수민 성우님이 나오세요. 그 할머니 캐릭터가 있는데 좀 못된 할머니. 근데 최수민 성우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출연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할머니로 나오는데 아 그게 진짜. 정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뭐 나쁜 성격 좀 나쁜 할머니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최은석 성우님 나오셨을 때 우리 닥터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젊은 분들이 나이든 역할을 하는 게 힘드니까 그쵸. 어떻게든 연령대에 맞는 분이 캐스팅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그게 뭐 출연 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약간 녹음 분위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제 아무래도 외롭게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다던가 이런 걱정들도 좀 있고 해서 그건 누구의 걱정이죠? 성우분들의 걱정이죠. 아, 진짜요? 의외로 성우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되게 그래도 다 예, 아무래도 최수민 선생님께서 되게 그 젊은 분들이랑 되게 소통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즐겁게 끝났어요. 나이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슬프네요.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일이 뭐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또 분위기 나름이니까 근데 사실 사랑은 없는 것처럼은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진짜 근데 그게 굉장했어요. 그 박력이 그 저희는 리얼 할머니의 박력이 진짜 그게 젊은 분들 또 젊은 성우분들이 할머니를 연기하시는 거랑은 또 다르게 진짜 박력이 넘쳐가지고 우리 최수민 성우님 목소리가 원래 되게 항상 차분하시고 되게 자상한 그런 보통 평소 때 그런 느낌인데 싹 연기로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박력이 넘치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펀딩 그 하실 때 그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펀딩 구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일단은 오디오 드라마 자체가 아직 최종 편집이 다 안 돼서 모르겠는데 본편이랑 외전 녹음까지 해서 오디오 드라마에 들어가 수록되는 시간이 한 14시간, 15시간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근데 그런 거를 다 합해서 패키지로 최소 패키지 비용이 아마 디지털로 이렇게 하면 5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가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제공했을 때 5만 원. 그러고 보니까 그게 갑자기 추가가 돼 갖고 네네. 그게 아마 약간 펀딩에 영향이 없나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서 오히려 또 되게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하셨던 분들 기존에 좀 비싼 거 하셨던 분이 빼고서는 디지털만 옮겨간다던가 이런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추가되고 나서 결국은 펀딩을 최종적으로 성공한 거니까 그게 없기 전에는 사실 조금 약간 생각한 것보다는 퍼센티지가 안 올라가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내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량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15시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오디오 드라마 패키지가 7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잖아요. 거기다 프리토크도 또 1시간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건 예상인데 그 펀딩 비용이 아무리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두들겨봐도 모자랄 거나 아니면 본전 정도일 것 같거든요. 엠스토리 허브가 만약에 돈을 그 펀딩을 통해서 오디오 드라마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아니 그러면 엠스토리 허브의 목적은 뭐죠? 드시를 만든? 뭐 그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그런 드시 오디오 콘텐츠 자체를 또 하나의 약간 영역으로서 끌고 나가고 싶었거나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님 작품의 홍보 수단으로서 그 오디오 드라마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홍보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목적이면은 그쵸, 이게 다음이 계속 네네.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네네네. 지금 그냥 작품의 홍보면은 그냥 이거 단발로 끝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거 자체를 어떻게 이제 엠스토리 허브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방방이 결정되겠죠. 저는 계속 다음 게 나올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어쨌든 엠스토리 허브에서 잘 평가를 받아서 이런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믿을만한 작품들을 계속 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펀딩 자체가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으로 되게 이어지기를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성우분들이 사실 되게 오디오 드라마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성우분들이 그 오디오 드라마에 대한 열망들이 되게 크시거든요. 이런 어쨌든 업체들에서 이렇게 이런 기회들이 늘어나면 성우분들도 그만큼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를 많이 녹음할 수 있게 되는 길이 되는 거고 이런 좀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또 엠스토리 허브에서 또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가 나온다면은 뭐 또 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이걸 네. 어디서 끊어줘야 네. 되나? 제가 사실 정말 저 직원도 아니고 저는 딱 그 일하는 거에 대한 페이만 받았어요. 뭐 뒷광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되게 그 콘텐츠와 그 성우분들에 대한 되게 존중이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앞으로 계속 콘텐츠를 낸다면은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막걸 홍보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네.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본격 사랑은 없는 것처럼 홍보 방송이 됐는데. 근데 뭐 괜찮아요. 뭐 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저의 그냥 솔직한 느낌을 그냥 괜찮은 건 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객전도 방송. 네. 아 제가 확실히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많아서 좀 더 그랬던 게 아닌가. 또 가장 최근에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은 뭐 홍보 방송이었다 치고 첫 방이니까 네. 첫 방이니까 하고 싶으신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했네요. 네, 정말 다 했습니다. 네, 다음 뭐 또 준비해 주실 예고 뭐 이런 거 가능한가요? 예고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요? 한국 일본 성우 관련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뭐 좀 민감한 주제라도 그 민감한 주제를 좀 피해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왜 민감한 주제 왜 피하죠? 그러니까 닥터크를 위해서? 그렇죠. 닥터크의 존속을 위해서 좀 선은 물론 넘을 수 없지만 그런 좀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주제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말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말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제 개인 트위터에서 되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질문해달라고 이렇게 메일화면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멘션으로 달아달라고 해서 그런가? 아무튼 질문들이 없으셔가지고 아니 분명히 궁금한 것들이 다들 많을 텐데 좀 물어보면은 내가 다 답변해줄 수 있는데 그냥 의외로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한국 성우와 일본 성우 관련으로 두 성우의 뭔가의 그런 궁금하신 어떤 부분 있으면 뭐든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괜찮은 걸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것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하던가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얘기를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혼자서 주절주절해서 재밌게 떠들긴 했는데 뭐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유익하게 좀 더 유익한 내용을 엑기스를 좀 골라서 조금 더 정돈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없는 거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네. 직접 안 하신 거 물어봐도. 네네 그렇죠. 뭐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답변해 드릴 수 있죠. 그렇답니다. 네.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방송에 살 수 있는 정도의 100번 네. 말하는 아 왠지 안 달아주실까 봐. 나 댓글 안, 이런 거 안 달면 내가 그냥 알아서 준비해도 민망하잖아요. 아 준비할 수는 있는데 민망하잖아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